죽었다가 위에서 벽돌 맞고 죽었다고요? 겁나네. 아, 조선이님, 예. 아, 조선이님,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같이 가실래요? 되게,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하나 주십시오. 네. 이메일 하나 주시고, 어떤 식으로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은지 해보셨으니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면은, 좋겠네요. 아, 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제 깍두이 채널로 안 하고 따로 이렇게 저 채널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일단 생각만 그냥 해놨지 뭐 완전 계획도 아직 뭐 잡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호텔 안에 놓으신데 빠듬 타크 해야 돼요. 빠듬 타크. 동자 왜 이렇게 날 괴롭히야? 귀여운 다니? 에헤이. 동자가 이게 요새 이 간식 욕심이 장난 아니네요. 사람을 막 괴롭혀. 사람 괴롭히면 이 간식 나온다라는 이 터득하고 나서 뒤부터 되게 괴롭히네. 자, 일단은 질러 두 마리로 일단 상대의 본질을 일단 체크를 해가지고 입구에 터렛이 없으면 그냥 다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 썰어버리는 그런 플레이 막 하는 거예요. 구석티 요를 좀 잘 살펴줘야 돼요. 이게 테란이 있는 경우에는 꾸바꾸바라 해가지고 이제 이 배럭을 요 들어가지고 요 구석에 내려가지고 한 팝에서 한 4마리 정도 돼가지고 제 입구를 그냥 확 그냥 구워버리는. 저도 막 그 전략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게 당하면 기분이 매우 더러워요. 그래서 그런 전략은 웬만하면은 사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안 당하는 쪽으로 멘탈 바로 나갑니다. 멘탈이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러시는 절대 당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일곱씩 뽑아주면서 타크로 일단 타크가 나오게 되면은 상대가 이게 질럭과 마린메이드 코칼라 이래갖고 들어오더라도 타크가 뜨면은 스캔이 없는 경우는 그냥 그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타크 한 마리에 그냥 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다크, 이때는 선다크를 좀 가는 것도. 그래서 그 러쉬를 좀 저지시켜주면은 이 저가 진짜 좀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다크 6마리 더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넥서스를 갖다가 좀 더 지어줘야 돼. 원 넥서스로는 미네랄이 50개인데 여기 50마리를 지금 뽑기에는 상당히 좀 더디죠. 하나에서 뽑기는. 그래서 넥서스를 갖다가 4개까지 맥시멈으로 4개까지 채워주고 아크로 일단은 시간을 조금 최대한 벌어주고 그런 플레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떴죠. 자, 6마리 세트 가면서 자 11 쪽으로 사 올라가는데 11 얘를 바로 타크 달려가서 상대 뒤통수를 갖다가 그냥 때려주시면 돼. 자, 그러면서 이런거는
그러면서 리콜 한번 갈게요. 라비터. 라비터를 사용해서. 자, 파란색이 11시에 헬프 가면은 맞겠죠, 일단. 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11시 오케이 막았고요. 빨간색. 아, 뭐 당연히 입구에다가 뭐 이 터렛 지어놨겠죠. 이제 예. 지어놨습니다. 자, 아비터를 이용해서 실럭과 뭐 하이템플러 뭐 이런 거 쫙 가서 상대의 중심부에다가 그냥 끌어주는 것이 좋아요. 아, 리버 리콜 할까? 리버 리콜? 리버 리콜이 좋겠네. 리버 리콜. 아비터는 한 두 마리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그 병력을 드랍을 그 리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마리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네 마리 뭐 이래 들어가도 되지만은 네 마리까지 하면은 리콜이 할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두 마리씩 해주면은 돼. 그리고 이게 그 아비터를 할 때는 이 하이테폴러의 눈가리 업을 갖다가 좀 해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 그걸 통해서 아비터를 조금 많게 상대 입장에서 좀 많게 보이게 해놓고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리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는 일단 뭐 좀 잠잠하네요. 잠잠하고요. 그러면서 엑스를 갖다가 말이죠. 형제 왜? 웃기네 이 뒤에. 아 같이 주저라 아까 하면서 드랍 떨어지면서 이대로 샥 그냥 라이커로 한번 끌고 주는 거. 정말 좋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가스가 좀 많이 모질하죠. 자, 아비터나, 이렇게 리버. 뭐 이런, 리버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가스가 많이 드는, 유닛은 아니지만, 아비터 야가 좀 가스를 많이 잡아먹어요. 오! 가스 쳐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돌려주고 야! 스킬이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기 따르죠. 에헤 왜 이래 나를 이렇게 나오래? 너무한 거 아니요? 봉 선생 너무한 거 아니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오케이. 해가지고 하트햄을 좀 뽑아가지고 이 눈가리를 갖다가 확 그냥 할루시네이션 그걸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팀이 조금 위험하네요. 일단은 발업 좀 해서 일단 게이트를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늘려가지고 일단 질럿만이라도 일단 헬프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가서 헬프 좀 해줘야 되겠고요. 아 불안불안하네. 아,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를 헬프 가야 되나? 이거를 그냥 가겠습니다. 자,
원하게 뛰고 그래 그냥 그러면서 어 그렇죠 그렇지 막았어 이것도 이것도 가지고 아, 대신 차가 맞아줄 때 탁 리콜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해가지고 넥서스를 깨주는 것이죠. 아, 이게 데미지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미터가 저 앞에 있는 게 맞아 줄 때 살해서 한 마리만 있어도 되죠. 다리를 날려줘. 그러면은 3랑을 다 깠죠? 깠어버렸고 불안하게 불안하게 이거 마무리했죠. 그러면 이제 캐리어 같은 거를 막 하면서 막 세리머니를 막 하고 내 입만 막 꼴대인 대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아 저분은 진짜 좀 칭찬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잘 막아요. 처음부터 그냥 혼자 다 막았어. 현진이 막 털리면서까지 이 친구 또 러시를 가는 이런 대단한 의지입니다. 근데 아까 지혜라 했는데 이 아직까지 그 낑겨갖고 춤을 추고 있대. 춤꾼인가? 스카웃을 가도 되고 뭐를 가도 됩니다. 뭐를 가도 일단 기어갑시다. 뭐 기어가는 거예요. 아야야 메인 건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또 뒷심 자체가 뭐 필요하죠. 아니 필요 없는데 계속 태어나고 있네. 어? 필요 없는데. 어
이 깔게요. 깔끔했네. 오늘의 이 막겜 또 이거 또 욕하는 애가 또 있네요. 어,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한마디를 하고 끝까지 좋습니다. 아, 미드님 반갑습니다. 네, 댕댕참님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 어, 눌러주시고요. 어, 아프리카로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 눌러주신 동천 피바라기님, 띠리불매님, 키자루